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 먼저 우리 가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말씀은 창세기 42장 21절에서 24절까지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또 기도원에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원에서 우리 예담의 한 가정 한 가정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요. 특히 또 새해 기도 제목을 적어내신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의 기도 제목 그리고 예담의 온 가족들을 돌보셔서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저에게만 기도 제목을 맡기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의 제목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가를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살아 역사하심을 증명하고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에 또 있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돌아온 또 목회의 시간들을 또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부임하고 한달 만에 아니 두달 만에 코로나19가 딱 터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적응하기도 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새로운 이 감염병 앞에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리고 길이 보이지 않았던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위기를 이겨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고군분투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뭐 최선을 다한다고는 했지만은 지금 돌아보면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잘했어야 되는데라고 하는 후회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또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지나고 보면은 아쉬움이 남고 후회가 남는 것이 또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사실 이런저런 일들이 후회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그때 이런 일들이 참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때가 있는데요. 보이든 자이든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있고 또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인간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오점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한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잘못 아니면 그런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만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여러분들 우리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시니까 37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본문은 그 애굽의 곡식을 살아온 그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이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그 형제들을 만나자마자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형들은 이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앞장에서 아시는 것처럼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고 또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넘겼기 때문에 그 요셉이 살아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조차도 하지 않았던 것이 형제들이었기 때문에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치 못했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지만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그 형들을 애굽을 해하려고 하는 정탐꾼들로 이렇게 몰아갔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은 정탐꾼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한 아버지를 두고 있고 또 막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자신들은 정탐꾼이 아니다. 그냥 평범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어필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너희들은 정탐꾼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형제들을 몰아세웁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려면은 당신들이 말한 그 아버지와 함께 있는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면 그러면은 당신들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믿어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형제들을 또 이렇게 3일간 가둡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난 후에 요셉은 그 형제들을 풀어주면서 한 사람을 남겨두고 나머지 형제들은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막내 아우를 데리고 돌아와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의 말을 믿어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풀어주는 과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요, 자기들이 정탐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죽음을 맞이할 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저항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부당하지만, 그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자신들이 무죄하다라는 것을 항변을 해도 들어주지를 않았습니다. 애굽의 막강한 힘 앞에서 자신들은 억울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이런 억울하고 황당한 일을 당해 보니 자신들이 저질렀던 잘못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리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죽임을 당할 짓을 하지 않았던 그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던 자신들의 그런 불의함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걸하던 동생을 외면한 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린 자신들의 무정함이 생각났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몹쓸 짓을 했는지, 그 동생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했을지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들이 직접 그런 고난을 당해 보니 당시 억울하고 비참한 그 요셉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깨달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잘못하거나 실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화를 내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을 하거나 또 무시하는 그런 상처 주는 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면, 아,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되는데 내가 좀 심했나 하는 그런 후회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후회를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생각하지 못했던 당시에 자신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족함에 대한 후회가 있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했어도 그 상대방을 좀더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상처를 주지 않았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후회가 올 때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고 또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간 그 요셉의 마음을 아마 조금이라도 요셉의 입장에서 알아주었더라면 아마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이 고난 가운데서 자신들이 범한 그 잘못을 역지사지의 마음을 그때 깨닫고 그때 후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의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을 때이 루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루벤이 요셉을 죽이자고 할때그 생명을 상하게 하지 말자. 그리고 피를 흘리지 말자라고 하면서 형제들을 만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루벤은 형제들이 잘못을 범할 때더 적극적으로 그것을 막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루벤 역시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루벤도 그 형제들과 함께 범죄를
저지른 그리고 범죄에 동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르우벤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피값을 치르게 됐다고 하면서 이 모든 책임을 형제들에게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그 잘못을 넘기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어쩌면은 우리에게도 보이고 또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입니다. 누군가 미안한 마음이 들거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실수를 하거나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오히려 그 자신의 실수를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화해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화해를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자신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화해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나의 잘못 그리고 나의 실수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먼저 나아가서 사과하고 그 화해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리고 믿는 자들이 취해야 되는 신앙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타인에게 돌리거나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그러한 우리의 자세이고 또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또한 그런 잘못과 실수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갈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잘못한 일이 생기면은 변명하거나 회개하고 용서를 숨기기보다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평화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도 2022년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요셉의 형제들은요, 통역을 세우고 있는 애굽의 총리가 자신의 동생일 거라고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자신들이 요셉에게 범한 못된 짓을 서로 얘기하고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는 왜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면서도 그 형제들을 모른 척 했을까? 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이 형들에게 골탕을 먹이고 또 복수를 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굉장히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안일을 맡았을 때도 그렇고 감옥에서 간수회의를 맡았을 때도 그렇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렇고 그 맡은 일을 굉장히 지혜롭게 잘 처리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만약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바로 밝히고 형제들을 환대를 해서 돌려보냈다면 이 형제들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을까요?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넘기고 짐승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렇게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날 일을 과연 이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을까? 그리고 혹여나 그렇게 환대를 받고 돌아간 이 요셉의 형제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자신들의 잘못을 알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요셉을 만난 사실을 숨기고 그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요셉은 그 형제들과를 다시 잃어버리고 또 아버지를 만나고 또그 사랑하는 동생을 만날 그 베냐민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자신을 숨기고 그리고 형제와의 그런 상봉의 그런 기쁨까지도 억누르면서 자신의 안타까움을 하나하나 억누르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그 일들을
풀어나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요셉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요, 24절에 나옵니다. 24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 몰래 울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자신을 밝히고 그들에게 풍성한 곡물을 주어서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생각할 때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더 유익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동안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었고, 그 관계만 회복된다면 애굽의 총리로서 요셉은 가족들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마음이 아팠지만은 형제들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자신을 밝히지 않은 채 하나하나 자신의 계획을 실현해 갔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 중에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나머지 형제들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형제들에게는 또 다른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더 큰 축복을 향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고난을 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서 가능한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 고난이 끝이 나지 않을 것처럼 그런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고난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뤄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를 피폐하고 또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지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또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을 통하여서 또 그 요셉의 형제들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역지사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혹여나 잘못되고 또 실수하는 일들이 없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변명하고 숨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저희들 믿습니다. 비록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또한 그 고난 속에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 고난 속에서 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살아가며 우리의 삶에 어떤 형편이 찾아오더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이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